8월 27일 KBC 3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당초 지난해로 예정됐던 국방부의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가 8개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 결과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공공기관뿐 아니라 투자, 출자 회사도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초등학생은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유형도 신체적 폭력보다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탁구 로봇 개발 컨테스트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실생활 곳곳에 활용되면서 AI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3대 장수식품인 칸탈로프 멜론이 풍부한 과즙과 단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재배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재배 농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에서 발생한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증후군 환자는 11명으로 추석 연휴, 성묘나 벌초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30mm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1에서 24도, 낮 기온 27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